이건 다 먹는 게임. 내가 지금 성격이 급해졌어 지금. 아까 말도 안 되게 죽어가지고 마지막에 너무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성격이 급해졌어. 아. 나도 모르게 감정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아. 새로운 게임을 판다는 게 얼마나 빡센지. 만약 이거 보고 못 깨닫는다면 당신은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뭘 보고 뭔가 느낀 게 없어요. 인간을 포기한 사람, 인간이 아니야. 점프할 때 저래 구름에 병신. 어! 아이씨! 아, 저 씨. 불덩어리 모아가지고 개쓰레기 같은 거. 어우, 진짜, 씨. 혼자 죽지, 같이 죽네. 쓰레기 같은 새끼야, 씨. 아유. 너도 바보다 진짜.
아 이제 지겹다 지겨. 지겹다 지겨워. 아 공장에서 일하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기분이야. 아 공장에서 일하는 기분. 아 거기에서 공장에서 기계 만드는 기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만약에 내가 깨면 여러분 인정해줄 거죠? 진님의 삶이나 사나이라는 걸. 사실 여러분한테도 제가 민폐인 거 알고 있어요. 맞잖아. 자기 좋아하고 싶은 게임 보고 싶고 좀 화내는 거 보기 싫고 게임이라는 게 지어짜야 될 수가 있어요. 지어짜야.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그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오락실에서 자주 해봤던 사람들이고 전 이거 오락실에서 그냥 화면만 봤지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아예 저런 완전 저런 베이스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아예 죽으면 안 돼. 인생이란 게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진짜 힘들다. 점프했는데! 아, 내 병신 같은데, 진짜, 씨. 뭐 이렇게 다 걸고 댕긴 거네, 나. 아, 여기 한 번만 버티면 되는데.
뭐야? 와, 나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병신! 아! 다 잡았는데! 아, 존나 혼자 택해. 와, 존나 혼자 택해. 코끼리, 코끼리는 고기 없나, 와. 다 잡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아씨. 아, 개운전 자식, 아. 미쳤다. 나판 어떻게 이제. 오늘 플러스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씨. 여러분 또 어디 될지 모르잖아, 또. 오케이, 깼다, 깼다, 와. 휴. 와, 이 깼으면 또 못 깼다, 와.
오케이. 와, 깰 수 있겠다, 깰 수 있겠다. 어, 드디어 깰 수 있겠다. 아, 드디어 깰 수 있어. 아씨. 오씨. 7분 했나? 에이, 엔딩 다 봅시다. 와, 엔딩 다 봐요. 아. 야, 순서대로 볼게요. 야, 끝났다. 야, 드디어 끝났다. 와, 17판 했어, 17판. 3시간 30분 걸렸네. 와. 진념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엔딩이고, 자, 두 번째 엔딩. 와. 아, 뭐 선물 받고 싶은데 내가 너무 막는 짓을 많이 해가지고 달라고 말도 못하겠네. 아, 이제 끝났다. 아. 아, 더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연습 좀 해야겠네. 하루 한 판씩 합시다. 이거 완벽, 이게 익숙해지면 별로 어려운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 일단 요거 작업시키고, 아, 마무리 짓고. 아, 어, 일단 제 어떤 꼬장 다 받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짜 힘들다. 이게 참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뭐 다음에 되는데 제가 스타일이 좀 쇠뿔로 당긴 김에 뽑자는 스타일이라가지고 굉장히 승부사 기질이 강해요. 한번 이렇게 뭔가 악에 받치면 그거 무조건 쪼봐야 돼요. 물론 부작용은 생기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안 끝내놓으면 내일 방송, 그 다음에 방송, 그 다음 다음에 방송에 영향 끼쳐요. 계속 이제 일단 완성해둔 거잖아요. 맞죠? 마스터는 한 거잖아. 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령 내가 다음에 못한다 하더라도 여유가 생겨요. 지금은 내가 원콘에 했던 어떤 영상적인 어떤 증거도 없고 확실한 보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누구 이거 원콘에 한다 카드라 누구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 맞죠? 내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한다 제시할 수도 없고요. 아, 물론 뭐 노다이도 아니고 중간에 어렵게 많이 죽긴 했습니다. 그래도 원콘으로 만족합니다. 아.